레미안 원베일리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단지인데요. 여기 시공사가 삼성물산이죠. 그 총 2,990세대가 공급이 되고 조합원은 2,6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분이 한 200세대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2021년에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인데 이제 당시에 5구형이 한 13억에서 14억대 그리고 7사형이 17억 원대 이렇게 분양가를 형성했는데요.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미안 원베일리는 원래 신반포 3차 그리고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예요. 그런데 정말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상가 통매각 이거 관련해서 법률적 이슈가 한번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조합장이 뭐 배임이나 이런 것들로 직무집행 정지가 되는 뭐 이런 사태들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삼성물산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걸로 이제 공사 중단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삼성물산에서는 한 2,500억 정도를 지금 공사비 증액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조합에서는 사실 기존에 시공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공사비를 뭐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이 좀 갈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면 결국에 공사 중단이나 뭐 사업 지연이나 뭐 이런 요소들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입주 예정일을 못 맞출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은 공사비 증액을 시공사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자재값이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까지 되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 경기는 또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둔촌주공 같은 데도 거의 청약 경쟁률이 미달에 가까운 정도로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계약률도 굉장히 낮았죠. 거기다가 이제 PF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건설사는 사실 기존 공사 계약에 따른 단가대로 공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공사들은 좀 공사비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에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문제가 됐던 단지는 둔촌주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공사가 중단되기까지도 했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4개 건설사가 이제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한 50%까지 이제 기성고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아파트를 짓다가 말면 이제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 골조에 하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와서 이제 공사를 하면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뭐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1군 건설사가 4군데나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대체할 만한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거기다가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비 증액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꼈던 거는 대출 자체가 시공사 보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대출 만기가 계속해서 도래해서 아예 사업지가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만 한 2억씩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 사태가 좀 종결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둔촌주공 사태가 마무리되는 걸 본 이후에 사실은 시공사들이 계속해서 공사비 증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공사 중단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여러 단지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죠. 그래서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뭐 여기도 지금 공사가 중단이 돼서 원래는 23년 10월에 입주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 진행이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동부 건설인데 이제 평당 712만 원 정도의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증액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이 봉합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공사가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덕 1구역 같은 경우에도
네, 평당 한 448만 원 정도 공사비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공사비를 좀 올려달라고 자재값이 인상됐으니까 이제 시공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반포 4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비 4,700억 증액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네,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설계 변경이나 뭐 자재, 고급 자재로의 변경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삼성물산에서는 한 2,500억 정도를 공사비로 증액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반 분양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조달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세대수가 한 2,6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인당 한 1억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조합 측에서도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합원들 반발이 좀 심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좀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